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고구마 케이크 만들 때 케이크 시트를 사서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시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. 케이크 시트를 만드시면은요,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또 케이크 만들 때 활용하셔도 되고. 케이크 시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계란을요. 저는 지금 요게 6개 계란인데요. 큰 거 아니고 중자입니다.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를 좀 시켜줄게요. 흰자 거품을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깨셔갖고는요, 노른자는 따로 놔둬요. 자,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시켰거든요. 노른자는 나중에 따로 하고요. 이 흰자로 거품을 내줘야 돼요. 자, 이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쳐주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설탕을 조금 조금씩 쓰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흰자에서 힘이 생기거든요. 총 들어갈 설탕은 종이컵 한 컵인데요. 요거를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서 칠게요. 이런 식으로 치면은 되거든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이런 거품기가 있으면은 자동 거품기가 있으면은요, 이런 식으로 이 노른자에도요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시고, 노른자도 조금 거품을 조금만 내줘요.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를 넣어야 되는데요. 베이킹파우더는요 이렇게 생수병 뚜껑에다 담았습니다. 박력분입니다. 여기는 박력분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종이컵 한 컵을 넣고요. 자, 이렇게 반 컵을 더 넣습니다. 자, 박력분은 종이컵 한 컵과 반 컵을 넣고요. 이렇게 체를 쳐주는데, 이거 베이킹파우더 있죠? 이거 넣고 체를 이렇게 쳐줍니다. 체를 쳤으면 노른자도 여기 넣어주고요. 남았던 설탕 있죠? 이게 너무 단게 싫으시면 요걸 좀 줄이시면 좋아요. 이거는 설탕은 여기서 이제 줄이든지 하시면 되는데, 보통 요 정도 들어가야지 아주 달콤하고 맛있거든요. 다 넣어줍니다. 좀 촉촉하게 하려면은 버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버터가 조금 들어가는 게 싫으신 분은 올리브 오일을요. 자, 소주잔 하나 하고요. 두 개를 씁니다. 이제 그걸 섞어주시면 돼요. 너무 세게 섞으면 거품이 꺼지니까 살살 섞으시되, 그래도 밀가루는 골고루 대충 섞이도록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섞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. 요런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. 우리가 보통 적당한 사이즈는 3호 하시면 됩니다. 종이를 깔아줘야 돼요. 요거 사실 때 요것도 같이 사시면 되거든요. 자, 요래요. 저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탕탕 치면은 큰 거품이 탁탁 터지거든요. 자, 이렇게 가지고는요, 요거를 이제 오븐에다 넣을게요. 제가 지금 180도로 예열해 놨거든요. 예열은 한 5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5분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베란다에 있어 가지고 못 보여드리고요. 온도와 시간을 가르쳐 드릴게요. 섰던 데를 바로 또 다시 계속 할게요. 여기에 계란 5개입니다. 자, 올리브 오일을 소주잔 하나를 넣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핫케이크 가루인데, 핫케이크 가루는 덩어리가 좀 많이 있는 게 있어서 채를 치셔야 됩니다. 이거를요, 두 컵을 넣습니다. 다 됐습니다.
야채를 찍기 때문에 가루가 금방 풀어지거든요. 이런 거는 좀 주물 냄비나 이렇게 좀 도톰한 냄비에 다셔야 돼요. 불을 아주 제일 낮췄습니다. 아주 거의 약불 정도로 아주 낮췄거든요. 이렇게 낮은 불에서요. 자, 이게 지금 굉장히 불이 있는 동 없는 동 하고 약한 불이거든요. 지금 2분 동안 이렇게 예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불이 세면은 빵이 타거든요. 이렇게 넣어줍니다. 물론 여기다 종이도 깔아주고요. 이렇게 20분 지났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자, 빵이 어느 정도 안쪽이 깨끗하네요. 밀가루가 안 묻어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 이렇게, 그리고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, 이렇게 한번 꺼내볼게요. 자, 이렇게 꺼냈습니다. 아, 뜨거. 이렇게 굽혔거든요. 근데 이게 냄비가 두꺼워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. 얇은 냄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. 저렇게 다 됐습니다. 핫케이크로 만든 시트지입니다. 자, 이렇게 빵이 다 됐거든요. 요거는 180도에서 딱 40분 건 온도입니다. 꺼내다가 그 입구에 조금 살짝 스쳐서 이렇게 껍질이 부서졌거든요. 충분히 익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찔러보시고 아무것도 안 묻어나면 다 익은 거거든요. 따뜻할 때 종이를 빼야 돼요. 종이 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밑에 종이까지 뗄게요. 요거는 이제 식혀서 케이크를 만드시면 돼요. 아주 폭신폭신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핫케이크로 만든 거예요. 아쉬운 대로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. 고구마 케이크 만들 때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. 제가 반을 잘라서 그렇지 이렇게 있을 때는 가능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